오직 할 수도 있고. 만약 습도를 못 맞추고 홍두깨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? 햇눈이 나중에 푸르면 흥미리지. 적당한 습도일 때 홍두깨 감아놔야 되네요. 왜냐면 습도가 좀 많으면 다림질을 오래 많이 해야 되고, 그거 다 말려주려면. 이건 다림질이 위주가 아니고, 다림질은 보강하는 뜻에서 혹시 습이 남아있을까 싶어서. 일일이 티를 골라내고. 염액 자체에서 깨끗 안 하거든. 염액 자체에서 거기서 티를 골라내가지고. 두 명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겠어요. 내가 혼자 할 때는 발로 떼놓고 발에다가 발로 잡아가지고. 그게 짠 사람, 잘 짠 사람이 짰는가. 그렇게 많이 그런 한 번 더 합니까? 두 번, 세 번 해. 아, 두 번, 세 번 계속. 계속 이제 이 면 바르려고. 아,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펴졌어. 훨씬 편하지. 네. 세 번 정도,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바른다. 나성질 안 하고. 그럼 두드리는 거는? 두드리는 거는 그냥 어차피 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그것도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중국에 이걸 비닐처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. 완전 얇게 맨들맨들하게. 맨들맨들하게 그렇게
빨래 안 하고 평생 있는 거라. 그 뭐야 저 그거 한지 도침하듯이. 도침하듯이. 한지 도침하고 네. 뭐 반들반들 네. 비닐로 갔잖아. 네. 얇고 표면이 매끈매끈하게. 꽃이나 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. 응? 꽃이나 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. 방식. 이어서 보기엔 연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. 색깔이 참 예뻐요. 이거 몇 번 담근 겁니까? 엄청 많이 담근 것 같은데. 보통 10번 넘어. 응. 하루에 3번씩 담가도 3일이면 9번 나요. 그죠? 한번 시작했다면 2번, 3번을 담그거든. 이쪽으로 와 많이 가네. 이거 콜 했는데 풀이 까만이 나왔어. 왜 그랬나? 삶아도 괜찮았다면. 왜 그래요? 내가 많이 지대서 그러나. 물을 뽀도고 얘가 많이 지댔거든. 흘렁흘렁이 안 하고. 차라리 빠른 게 안 되나? 가면 나 비닐에 싸놓으면 이제 발로 밟아서 매끈매끈하게 건강에도 좋고 원단도 펴지고 발 지압도 되고 좀 아프다.
아, 오래 아프겠네요. 아니, 발은 안 아프다. 전장이 아팠으니까. 아, 제가 할까요? 아니, 아까 내 많이 발랐다. 둘이 나갔을 때. 아니면 아마추어가 하면 좀안 되는 거예요? 그런 건 아니고. 이 어차피 몸무게 실어갖고 하는 거라서. 이제 밟아주다가 또 이렇게. 아이들이 쪼르고, 아바이들이 쪼르고 그런다더라. 저 접는 거 사주라. 맛있네. 응, 그거 먹어야겠다.